자, 안녕하십니까. 트리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장소는 틀리죠? 아, 여기는, 캠핑장입니다, 캠핑장. 최근에 좀, 그 시기 뭐냐, 차도 막 고장나고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캠핑장 왔는데, 날씨 한번 보십시오. 비가 쭈룩쭈룩 옵니다. 비가 쭈룩쭈룩. 아, 여기는 제 동생의 텐트입니다. 동생의 텐트. 저는, 텐트 트레일러라고 해가지고, 그 차 뒤에 끌고 다니는 텐트 트레일러. 텐트처럼 생긴 트레일러인데, 그거를 사용하고 있고, 동생은 또 이렇게 또 완전 감성 캠핑을 추구합니다. 일단 뭐, 와, 진짜 완전 감성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이 캠핑장입니다, 캠핑장. 캠핑장 텐트. 이야, 이봐. 뭐, 옷걸이도 있고, 막, 선풍기도 있고, 막. 침실 보십시오, 침실. 이불에 베개, 막, 대기를 합니다. 사이즈가 큰 텐트라서 4명 정도 누울 수 있습니다. 자, 완전 뭐. 감성감성하죠? 감성감성한 캠핑을 추구하는데, 제 텐트는 텐트레일러라고 저렇게 이거 완전 현실 캠핑장입니다. 완전 감성 캠핑이죠. 근데 제가 지금 영상을 본 목적은 뭐냐면, 이거 보시죠. 이 화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이게 케민 냉장고라고, 화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냉장고를 아실 거예요. 저도 지금 3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이 냉장고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완전, 그 뭐냐, 우리 화물차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쓰고 있고,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 어떻게 알고 이거 샀냐 했더만, 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있죠, 인별그램, 그걸로 이렇게 물건을 공동구매를 추진해가지고, 물건을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스타그램에서는 조금, 막 나름 좀 뭐, 그래도 좀 뭐, 인지도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냉장고 이거를 공동구매를 한번 해보려고, 사용해보려고 가져왔다 하더라고요. 말해 뭐해. 내가 이걸 3년 동안 썼는데, 완전 좋다고. 완전 좋고, 고장 안 나고. 완전 시원하고, 전기 작게 먹고. 딱 하나, 문제가 뭐냐. AS가 안 된다는 거. 중국 제품이라는 거. 중국 제품 중에서도, 나름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 케민 냉장고는 정말 제가 추천하는 냉장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현재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냉장고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단 하나 가장 큰 문제, AS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중국으로 보내서 AS를 해가지고 가져온다? 말이 안 되는 것도 말이 안 돼. 그것 때문에 살려고 하다가 망설인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와, 저는 이 제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냉장고는 중국산 케민 냉장고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정식 수입을 해서 브랜드 디자인하고 성능은 똑같아요. 근데 브랜드만 바꿔가지고 국내 AS가 가능한 제품으로 변경이 됐어요. 자, 보실게요. 원래는 이게 여기에 케민이라고 적혀있어요. 케민이라고 적혀있어서 케민 냉장고인데, 인더스라는 브랜드를 다시 국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한글로 다 적혀 있어요. 국내에서 AS가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려고 하다가 망설였던 분들이 AS 문제 때문에 다 이거를 안 샀는데, 이제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 AS가 된다는 거. 자, 여기 보시죠. 현대해상의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산 제품은 케민이기 때문에 AS가 안 돼요. 아직 고장은 나지 않았지만 AS가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AS가 가능한 제품이 동생이 판다고 해서, 와, 이거 대박이다고. AS 되면 이 제품 완전 추천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어쩌면 무료 광고죠, 무료 광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3년 동안 사용을 해본 결과 정말 좋아요.
이게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 안에서 생수를 넣어놓고 한 5시간 정도 있으면 한 영하 10도만 마찬가지로 얼음이 얼어요. 그냥 물을 넣어놓어도 얼어요. 냉동고도 되고 냉장고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전기가 완전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당연히 화물차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시거잭이 되기도 24V, 12V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시거잭으로 해서 냉장고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화물기사들은 여름에 짐 싣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차에 탔는데 막 미덥지근한 물 먹으면 돌아가시죠 그냥. 근데 이 냉장고가 있으면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거 출근할 때 두세 개 사가지고 딱 넣어놓죠. 안 녹아요 아이스크림. 그리고 어제 실제적으로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어놨어요. 아이스크림을 좀 이동하면서 좀 녹아있는 아이스크림을 넣어가지고 어저께 돌렸는데 깡깡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시 뒤에. 하여튼 차량용 시거잭으로 인해서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저희처럼 트럭커들은 차량에서 거의 뭐 월요일날 출근하면 뭐 토요일날 들어오고 금요일날 들어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항상 시원한 물을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을 하고 시동을 꺼서 이 전원이 나가더라도 자체적인 보댄 기능이기 때문에 그 시원함이 다음 아침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음 아침에 또 시동 켜면 또 시원한 냉기가 그대로 안에 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이 제품을 추천을 하는데 동생이 하필이면 이 제품 공동 구매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이 영상 켰습니다. 이게 뭐 동생의 수익, 동생이 이거 뭐 공동 구매 많이 한다고 저한테 들어올 수익은 1도 없습니다. 완전 무료 광고입니다. 무료 광고라기보다는 괜찮은 제품인데 중국산이라서 망설였는데 한국에서 브랜드를 한국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정식 수입을 하면서 책임보험도 가입하고 AS도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려고 영상을 켠 겁니다. 자, 일단 제품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팬을 보면 영하 10도 되죠 지금.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영하 20도까지 설정을 해놓으면 가스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인버터 방식? 뭐 그래가지고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똑같아요. 전원 버튼, 뭐 에코 버튼 뭐 이런 거는 사실 나중에 설명서 보면 알 거예요. 여기 보면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잡고 올리면 이렇게 냉장고가 나옵니다. 오우씨. 냉장고가 열립니다. 자, 안에 보시죠. 이게 지금 다 얼음이에요. 아이스크림. 어제 캠핑장 여기 뭐 캠핑장에 냉동실이 없죠. 냉동실 없는데 어제 와가지고 이 얼음이 녹았는데도 다시 다 얼었습니다 지금. 자, 여기 아이스크림 열어볼게요. 자, 아이스크림 그대로 얼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그만큼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계속 얘기했지만 AS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 제품이 중국산 직구를 했을 때는 배송비 포함하면 한 23만원에서 24만원? 배송비가 한 4, 5만원 들어요. 23, 4만원 정도. 그리고 뭐 한번 구매를 하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다려야 돼요. 지금 구매하면 여름 다 끝나야 온다는 말이죠. 근데 이 제품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자기만의 브랜드화를 해가지고 뭐 책임보험도 하고 뭐 가입하고 뭐 이래 가지고 국내 제품 다 나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면 바로 택배로 바로 한 며칠 안에 바로 집으로 받아올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이 인더스 냉장고라고 네이버에 치니까 한 28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28만원. 직구로 하는 것보다 한 3, 4만원 비싸요. 근데도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라면 구매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동생이 공동구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25만 9천원인가? 그 금액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수익에 대한 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뭐 이거 한 개 팔면 동생이 뭐 1,000원, 2,000원 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괜찮은, 제가 트럭커로서 사용을 해보고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서 AS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소개를 좀 시켜드려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판단을 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동생이 한 며칠 안에 그 공동구매 그 URL 그 바로 눌리면 홈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오픈을 하면 그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나오면
저 뭐냐 밑에 설명란에 또는 댓글 고정으로 해가지고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요거 강력 추천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고도 제가 욕 먹을 것 같으면 이거 추천 안 하는데 추천하고도 욕을 안 먹을 것 같아요. 왜냐? 저도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트럭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케민 냉장고라 하면 엄청 유명합니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 국산차들은 이제 옵션으로 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냉장고가 꼭 필요합니다. 화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냉장고가 있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하여튼 이게 공동구매가 진행이 되면 제가 이 영상을 올려서 밑에 URL 바로 눌리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URL을 받아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8만 원에 파는 제품을 엄마야 2만 원 정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저 트래킹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막 이런 거 하는 거안 하는 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괜찮은 제품이니까 좀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켰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래킹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더 하루 쉬었다가 내일 이제 복귀를 하는데 오늘 좀 스트레스도 그간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쉬었다가 다시 월요일부터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래킹이었습니다. Let's get it!